옆집 사는 입냄새 몬스터님 빨리 오세요. 왜 자꾸 사람 왔다 갔다 불러요? 노나집 날씨 오늘 좋지 않냐? 날씨 좋긴 좋네요. 시골뷰 좋다. 아, 뭐야 어디야 소리. 안녕하세요 도딩진 구독자 여러분들, 저는 명진이에요.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? 네. 소풍을 좀 가려고 해요 우리 가족들끼리. 어? 어디야? 요 근방에 뭐 여기 아무데나 가서 다 소풍이더만. 분위기가 좋아서. 오케이. 대신 그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,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보면 항상 소풍 갈 때 조금씩 돈을 걷었죠? 네. 그래서 내가 2층 연합이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. 원래 한 명당 5만 원씩 거둘라고 했어. 그러니까 싸게 2만 원만 받게. 형님이 뭐 여행사 느낌이에요. 아 그래. 오늘 컨텐츠가 그거야. 봄소풍이야 봄소풍. 네. 그만 좀만 더 할인 안 돼요? 아 진짜. 아 김사장 개소리야. 2층 연합이잖아요. 저거 좀만 더. 만 원만 받게 너. 만 원? 아 원래 2만 원 받았는데 진짜. 다른 사람들한테 5만 원 받는 거죠? 무조건 해주고 2층 연합인데. 그럼 언제 가요 소풍? 바로 내가 준비하고 내려. 아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네, 집주인님? 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다님이 안녕하세요. 제가 봄소풍을 가려고 해요. 아, 이런 게 좋아. 엄마 역할을 잘해주네. 그래. 예스. 그럼 빨리 출발해요, 형님이 다 해서.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해야 뭐요? 되잖아. 예. 학교 다닐 때도 조금씩 돈을 거두면서 갔잖아. 예. 8만 원인데 내가 특별히 집주인이니까 5만 원만 받을게. 그럼 완전... 나중에 알면 나도 뭘 할 거 아니야. 그때 비밀 지키지. 아 비밀로? 5만원 패키지가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? 그래. 오늘 수습치 않을 테니까 오늘 그 이쁘게 입으라고. 멍청한 새끼들. 한마디면 돈을 다 뜯을 수 있어. 맘만 먹으면 월세도 안 내겠는데? 지금 날씨 너무 좋지? 날씨 너무 좋아요 지금. 가족끼리 봄소풍 갈 건데 지금 문제가 회비를 조금씩 걷어야 돼. 회비? 나 명준이한테 내가 12만원 받고. 12만원이요? 까지도 한국말 좀. 근데 내가 너는 생활 알잖아. 여기 계단 밑에서 살고. 그러니까 너는 3만원만 받을게. 3만원. 어 3만원이요? 괜찮지? 어, 나 근데 5만원짜리밖에 없는데. 그러면 내가 2만원 거슬러 줄게. 톡톡 싸줄게. 그 오늘 소풍에 거의 한 30만원어치. 그래 야 그리고 나 똑같이 돈 내는 것처럼 알지만 노는 거 똑같이 놀고 옷도 똑같이 먹고. 그럼 저도 10만원 냈다 해주세요. 당연하지. 모두 나오세요. 소풍 가야지 소풍. 비바람이 치는 바다. 시골에 오니까 어렸을 때 이런 추억들 있잖아. 그래. 네. 오빠는 아시네. 나중 나이 들면 그런 걸 다 잊고 산단 말이야. 맞아 맞아. 바로 차 타고 소풍을 가볼까요? 자 드디어 소풍을 왔습니다. 우리 강화도 두 친구도 왔어요. 시골 민심 아니겠습니까? 이야 야 지금 할머니들 일하시는 것도 있고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진짜 힐링돼요 힐링. 야 진짜 시원해 시원해. 자 이렇게 봄소풍 날씨도 좋고 공기 좋고 물도 좋은데 왔는데 신나게 추억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여자. 여자요? 여자는 없어요. 맨 처음 무엇을 할 것이냐? 또 소풍 오면 또 상품이 걸린 게임을 해야죠. 또 있어? 그렇죠.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노래자랑. 오! 노래자랑! 노래방 기계가 없으니까 점수를 못 하잖아요. 저 친구들이 누가 가장 잘 불렀나 선택하기. 갑자기 심사위원의 왕 심사위원이 오셔서 심사위원들이 갔습니다. 심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객관을 잘 봤어. 사람 오케이. 아, 자 노래 어떤 것일 건가요?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묻혀진 거야. 오케이. 샴푸 향이 탈모 샴푸였던 거야 아니야? 와. 아, 와. 나는 거 같다. 소리가. 네 샴푸 향. 아 좋다. 아 진짜 야 일로와 일로와 한번 연락해볼까. 와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. 하나 둘 셋 돌아가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와우. 바라만 보던가. 와와 아 미친 새끼 아니야. 이렇게 너를 감사합니다. 어, 김사님 두 분 앉아보세요. 김사님들 심취해서 춤을 췄어요. 보면은 약간 아니, 이런 근데... 신나는 노래 불러줘야 된다고. 아, 탈모 샴푸 냄새가 강해라서 저는 4점 드릴게요. 와, 저는 3점 드릴게요. 탈모들끼리. 모든 분위기 다 좋아하는데 가창력이 좀 부족하죠. 아, 저는 솔직히. 네. 저, 3.5점 드리겠습니다. 전주의 밤사 아르는 무대 매력 좋았지만 말 그대로 가창력이 조금 아쉬워요. 그... 남의 차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대응이 정말 안 좋다. 저 몸에... 자 노래는 어떤 걸로 선택하셨죠? 이정현 가수님의 반 불러봅니다. 이정현님의 반 반만 나를 믿어봐. 와 좋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 이거는 그대로 따라갈래. 야 좋다. 오케이 가자. 원 투 쓰리 포 흔들리는 네 눈빛에 끌렸어. 에이 애써 나를 피하지 마. 1,2,3,4 다 같이! 난 나를 믿어봐. 엄마
사랑 앨범처 무한전화 사랑은 없어. 오케이 렛츠 파티. 저 강화대 오신 여러분들 나 정말로 하냐고 오늘 봄 서퍼 즐거워봅시다. 완벽했다. 와 영어를 태웠어. 아. 1점 주겠습니다. 왜? 왜요? 노래가 없어. 핑핑씨는 몇 점이죠? 나를 옷을 벗게 했어. 4.5점.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. 저는 원래 제가 평소에 듣던 노래, 제가 가장 아끼는 노래를 꺼내낼게요. 울지마 바보야. 어 이거 아니 이거는 야! 야! 와, 뭐야! 아니 이거를? 와! 기발의 칼날 이기! 아니 이거 가사를 안다고? 기발의 칼날 이기 오픈데! 이거 가사를 안다고? 따따따따따 따라라따따따따따 진짜 못생겼다. 가가소 테니 싸구게 가 따따가소 또리 하이라 소노시라 하테니 포토니 모션이 준호 아니 와 와 죽어요 낫네 야키로 이따미모 도도도 개개리 밑에 그만이 긴데 따라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기로 요구세 마이크 로션 야 객관적으로 저한테 1점 주셨죠? 예. 객관적으로 0.5점 드리겠습니다. 오덕후의 심장을 울렸지만 아까 그 1점으로 제 심장을 울렸어요. 살짝 허리를 삐끗했어요. 2점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많이 줘도 상관없잖아. 저 1점이요. 자, 오늘 제가 출전 사람이지만 평가자로서 노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좋습니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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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띵땅뚱 땅땅 따디바두 원 투 쓰리 포 오른쪽! 야! 야! 존나 웃기네 진짜. 가사를 못 듣게. 밤 안에 뜬다니 저리 내 가슴에 더. 야! 사랑이라고 말해. 달려와 내 가슴에 안겨주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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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사람. 점수 저는 그래도 내일모레 이제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다는 점에서 와 좋아 5점. 아 저는 저 2점 드릴게요. 어? 2점? 네. 뛰고 싶어서 좀 옷을 뒤늦게 아니, 벗은 감이 좀 많아서 개그 선배로서 좀 부끄러워서 네. 0.1점 드리겠습니다. 0.1점 우승자라 박핑핑씨 상품은 요즘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아주 희귀종인 상품 포켓몬빵. 네 오. 아, 야 이 새끼 컴팩트다. 어? 내 거다. 뭐야 배고파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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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와, 와, 가라도스. 자, 이제 다 드셨죠? 자, 이제는 소풍의 묘미 보물찾기. 이 보물을 찾으신 분에게 5만 원 드리겠습니다. 와, 진짜? 범인은 이 정자 끝부터 여기 도로 끝까지 있습니다. 이 안에서 테니스 공을 찾으시는 분이 보물 찾는 겁니다. 숨졌어 이미? 네, 숨졌어요. 준비 시작. 빨리 찾는 사람이 상금 5만 원 가져갑니다. 뭐지? 확인해봤다. 아, 아쉽네요. 어우, 진짜 진지하게 하시네. 뽑는 걸렸는데 진지하게 하지. 분량 뽑을 생각 안 하시고. 자, 힌트 드릴까요? 지금 보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박핑핑입니다. 핑핑 마지막 껴. 마지막 껴. 정답. 아네요. 진짜 나 없다고. 나였으면 내가 이렇게 날 이렇게 진짜. 아니, 숨겼어 안 숨겼어. 맞아, 맞아. 입에서 쓰레기 냄새 나. 어? 마지막 힌트! 정작 뒤! 먼저 간 사람이 이기는 거지! 아! 이 사람이 나 때렸어! 빨리 뛰어, 이씨!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건? 아, 정작! 정작! 멍청한 건데... 보물 바로 여기 있지? 저도 참가자니까 제가 소리지? 찾을 수 있죠? 와! 보물 찾았다! 예! 됐다! 상금 5만원 내꺼! 예! 아주 봉소포니까 나도 참가자지! 아니, 시간이잖아요! 잘 찾는 게 어딨어! 아, 나도 참가자잖아! 예! 내가 1등! 오예!
한거 5만 원 내꺼 예! 제가 준비한 김밥입니다. 예. 우리 때 알지? 그 선생님들 것도 막 싸가지고 아... 그런 낭만이 있었어. 그랬는데 막 선생님 거 싸고 그랬는데 맛있다. 너 하나만 줘. 난 이게 느낌이 딱 좋아. 이게 난 이렇게 먹기만 했으면 좋겠어. 거품만. 그래. 애기 때 잘 사는 애들이랑 유부초밥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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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먹어. 밖에 먹어. 이제 효도 먹어? 왜? 왜? 켜. 여긴 캡사이신이지. 짜잔. 왜? 여러분, 저 친구는 캡사이신에 당첨이 됐습니다. 얘가 물도 다 뿌려서 물이 없는. 우와! 제가 살짝 넣었어요. 아, 더러워.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. 예, 식사 다 하셨죠? 자, 드디어 마지막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. 마지막 게임은 숨바꼭질. 예! 여기 전봇대에서 술래가 하고 우리는 요 금방 있으면 하죠. 양심적으로 이런 새끼들 차 안에 들어가서 안 돼요. 차 안에 못 들어가 뚱뚱해서. 안 내면 진거가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보보보보. 여기서 술래가 1번에 다 찾으면 제가 상금 5만원 드립니다. 술래가 좋은 거죠. 그 대신 한 번씩 더 해야죠. 안 내면 진거가 바이바이보. 오! 60까지 삽니다 그러면. 네, 여러분들은 스물골 물색 해보시고. 노코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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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일로와 일로와. 두째 챙겨 두째 챙겨. 아니 왜 뭉킨다고. 아 집에 가자고 붕신들아. 야, 아 천천히 세. 김영준 우리 뒤에 숨었다. 멍청한 새끼. 아니 근데 왜 도망가.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지. 진짜 소품으로 아니 해야지. 먼저 갈게. 당신들 내가 진짜 무섭지. 빨리 문을 왜 맨날 버려. 아니 좀 평화롭게 하자. 너 잠깐 내려와. 왜? 쟤 좀 약 올려봐. 더 재밌게. 야 이 병신아. 야 너도 데려와. 모르는 거야.